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분당을 방문해 주신 건강하신 분들이 계신 분들, 손주시겠습니다. 예, 부장님. 예, 우리 손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니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열심히 축하하시고, 우리만 내놓은 나라에 대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대림제 3주일에서 4선주일 오늘 강론은 어려운 일 속에 자선을 베풀자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가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취미는 뭐냐면 세계 각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기한 그 볼품들이나 그 그림 있죠. 그림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거. 여기에 그 돈을 물쓰듯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집에는요, 난방부터 거실까지 다 그 그림과 그런 그 신기한 물건들도 그냥 찬 거예요. 볼 때마다 뜨거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남한테 이렇게 손을 펴는 것은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 지인이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오니까 너무도 뿌듯한 마음에 안방부터 거실까지 크게 데려가면서 이 그림을 보고 이 볼도 보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혹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일러줘봐. 그러면 내가 즉시 치워. 친구의 그 제안을 해요. 친구는 그 이야기 듣고는 뭐 자기 물건도 아닌데 그래도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꼭 치우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구가 어떨까요? 몹시 궁금하죠? 몹시 궁금해가지고는 그래 어느 물건을 치우면 좋겠나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바로 당신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존재, 거북한 사람이 되진 않아. 그 여러분들 우리 관계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편해. 증거 없이도 호감하게 마음이 편하고 유익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어색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그 단체에서든 간에 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친 사람에 대한 것. 그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을 다르게 하게. 그것은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그 이상이야. 그럼 자선이 뭘까요? 자선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자선을 이야기하는데 자선이 뭘까요? 자선은 그리스어로 엘레 에모시네. 이것은 그 자신이 가진 것, 뭐 재화도 좋고 자신이 가진 것이 있죠. 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신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구제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은 저거는 우리 처지에 맞게 내 삶을 잘 고려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다치면서 자기 옆에 희생한, 헌신한 자매고 사랑한다. 오늘 저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비로운 사랑을 사는 사람, 이런 어떤 그 자선을, 제대로 자선을 베풀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이사야의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이 새순을 도단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는 구원의 빛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구원과 행복의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사랑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미디안 세례자 요한이 신발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안셀모 속인입니다. 안셀모 속인. 이 안셀모 속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왜 하느님은 사랑이 되셨나? 이런 책인데, 이 책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더 이상 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여기십니다. 그래가지고는 본인 스스로가 몸소 어떻다고요? 우리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 돼서 이 세상에 와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그 아주 그냥 크나큰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표현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이 세상에 오시며 자신을 바쳐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오늘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진. 예, 아마 이제 그 사진 이거 나오면은 혹시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 아십니까? 예, 주윤발이라고 하는 아주 그 중국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이 영화 배우가 그 2018년 자신이 그 전 재산이 있어요. 자신의 전 재산. 이 재산이 얼마냐면 홍콩달러로 5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0,000억. 이 1,000억으로 자선단체에 혼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반이냐면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맡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분은요, 2018년에 그 이렇게 그 돈을 현납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발하고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십시오. 화려하고 멋지고 남자가 봐도 야 저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삽니다. 화려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런데요,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만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화려한 사람이 비닐봉지를 들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다닌다. 그러니까 고급 백화점에 가가지고 확진 바가지 꽃을 입고 탁 가가지고 그냥 명품 옷을 사고 뭐 이래도 누가 말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비닐봉지를 들고 재래시장 가가지고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옷은 명품 옷인 것 같죠? 영화에 있을 때 그런 거. 영화에 나올 때만 그런 거. 평상시는 대부분 한 벌의 옷, 그리고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휴대폰을 17년 동안 휴대폰, 한 휴대폰으로 쓰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과 3년 전에야 스마트폰을 받았다. 자신에게 있어서 만큼 철저히 근본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어떤 그 능력으로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의 사랑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중의 사랑을 자신만을 위해서 붙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소박하게 살아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재산을 흠없이 자선단체에 쓴다고 합니다. 크나큰 사랑으로 보답을 합니다. 여러분, 자선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도와줌으로써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한 게 아니에요. 자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대중으로부터든 아니면 주님으로부터든 내 가족으로부터든지 간에 내가 수많은 사랑을 받았잖아. 그럼 이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는 게 자선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을 겨울 정도 아닙니까?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보답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세.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진정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살지 않으면 50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을 살아야, 이런 자세의 사람을 살아야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행복과 원인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의 자매로 자손 주인인 오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는 가운데 주님과 일치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나라는 주님의 이름으로